과장님께서 나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나름 제 직장의 고충이랄까? 먹고 살려면 이렇게 꽃의 얼굴을 넣어야 된다. 고민 고민하지 마. 이제 저 허송연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대의 최고의 컨설턴트죠. 바로 허송연 씨를 모시고 AHC 직원분들의 이실 직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흥글흥글 허송연입니다. 웃고 있는 겁니다. 네. 항상 일단 웃으셔야지 복이 오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계시면 되고 어떤 분부터 고민을 들어드릴까요? 먼저 하시죠. 네. 과장님께서 나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옆에 계셔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주라서. 그러니까 고민을 털어놓으신 지. 아, 진짜요? 요즘 저희 계속 재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뭐 그럼 힘드신 점은 없어요? 고민이 되게 없으신가 봐요? 아니면 제 고민을 얘기해드릴까요? 약간 동료들의 그리움? 상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없으신가요? 그런 노코멘트.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솔직히 다른 화장품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뭐 죄책감이 든다거나. 죄책감은 없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없으시면 어디 제품을 쓰시는지. 뭐 아무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AHC 화장품 남편이야. 저희 자사 제품이 할인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부탁해도 품목당 20개 한 장?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요. 이런 거 상자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판매성이 떨어지면. 아, 그죠? 안에는 상관없으니까요. 일부러 상자 뜨면 어떡해요? 그건 근데 저 인사팀에서 불러. 솔직히 자사물 말고 쿠팡에서 구매한 적 있다 없다? 있다. 네? 좀만 셀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자꾸 여기 판에 가가지고. 아, 예. 그러게. 아, 괜찮아. 저도 이게 나름 제 직장의 고충이랄까? 네. 먹고 살려면 이렇게 꽃의 얼굴을 넣어야 된다. 진짜. 네. 질문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점심 지원 됩니까? 저희 식당 갔어요. 근데 식당 맛있나요? 네. 오, 그럼 다른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친구 같아. 저희 그럼 커피도 카페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저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데. 네, 혹시 거기 인력 투자 탓이에요? 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일상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분명히 직장 내에 힘든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은 과연 다시 출퇴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옥철이 너무. 저희가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세개가 다 멀어요. 그거 부동산에서 사기당하는 기쁨? 그쵸. 해결책을 한번 내시겠답니다. 이 X조 대표님. 우리 큰엄마랑 똑같은 이름이잖아. 알고보니 큰엄마가 이 X조 사장님 역시 이름에서부터 주인주 맞나요? 대표님, 출퇴근 시간이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공고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 앞까지 오는 거 안 바랍니다. 주요 역세권 앞에서 기사님들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버스 광고도 엄청 비싸잖아요. 공고차에 AHC 딱 붙여놓고 일석 몇 조야? 현재 있다. 다 저 있어요. 원래 제가 엄청 간절하게 나왔거든요. 그 정말 짠내 나는 라인이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희 그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AHC 다른 거 아예 그런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 데려다가 쓰시고 요즘에는 그 세리팍? 맞아요. 대표님 서운해. 왜 남자는 모델 안 써줘요? 이거 말하려고 그러거든. 네, 맞아요. 혹시 홍진호 정도? 홍진호 님이라도 붙으면 나도 좀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남성 모델을 홍진호 성분으로 쓰는데 콩 성분으로 콩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검정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22위권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홍진호 팀장님 말고 제 사실은 또 생각하면 다이슨도 모델 없는 거 아시죠? 제품력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충분히 5등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맞아요.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여심을 자극해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셨죠?
네, 행복한 상담소 오늘 허성현 씨 나와주셨고요. 오늘 해결책은 봉고차와 여심을 적용해봤습니다. 저 운전도 잘해요. 마케팅 쪽에도 소질 있으니까 저를 좀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좀 이번에 일자리를 좀 같이 구하면서 하고 있어서 이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딱딱딱. 미쳤어요. 고민하지마 해도 돼요? 네. 고민하지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들어드리고 해결해드릴게요.